이게 나라냐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을 비롯한 전국 8개 광역시도지사께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촉구했습니다. 삭발과 단식으로 피눈물 흘리는 농심 앞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하며 모두 기권해버렸습니다. 민생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일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양곡관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아서 그러지 마시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이 쌀값 유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또 일방통행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안보 특히 식량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낸 우리 의원님들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민생에 관한 일,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내고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맡긴다, 뭐 대외 여건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외환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 대책을 신속하게 좀 해나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에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의 파일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